안녕하세요. 주말에 나온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딸내미하고 같이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유튜브 촬영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저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뭐 멀지 않은 지역이어가지고 둘러보다가 어떤 강아지를 촬영하게 됐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 그냥 솔직히 말하면 사심 채우기이긴 한데 친구들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달려왔는데 어디야? 오, 흰나비. 네, 그 촬영 나왔습니다. 촬영하면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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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려가세요? 네, 물진 않죠? 아, 좋아요.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우와, 저 동네에서 저 좋아하는 치와와하고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 친구는 주인 빼고 다 좋아하는 포메라니안 맞죠? 네, 맞아요. 아, 왜 이러지? 올 폼에 좀 까칠하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까칠함 전혀 없고 모든 사람한테 다 이래요. 새끼들 나오면 많이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전혀 안 그랬어요? 네,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아, 와, 그리고 얘가 낳은 아기들이 저 친구들인 거고요? 네, 맞아요. 많이 낳았네요? 그러니까. 네, 와, 새끼들이 이거 열면 막 물로 나오거든요? 열어볼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미가 모성애가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네, 밀고 다니는 거 같은데. 네,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도 애기도 이제 이유식 먹으니까 좀 어미도 아직 모유 계속 먹나요? 네, 계속 주고. 네.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와, 너무 귀여운데요? 우와. 이 친구가 막내고 유일한 딸이에요. 아, 유일한 딸이에요? 네, 다 오빠들이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난리 났겠어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얘네들. 그쵸. 아기 강아지들 많이 봤거든요. 얘만큼 인형 같은 강아지 처음 본 것 같아요. 딴 애는 귀여운데 얘는 그냥 강아지 같지가 않아요. 진짜 인형 같아요. 이 친구는 엄청 작아요. 아, 그래요? 예. 비슷비슷하게 작아보세요. 보시면은 아, 다르네. 우와, 확실히 다르네요, 크기가. 예, 이 친구랑 비교해도 아, 막내라서 확실히 밀리는 거나 예, 힘에서. 얼굴도 그렇고. 네.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작았어요. 아,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이 되게 작더라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애들 인한다고 막 손 깨무는데 맞아요. 느낌도 안 나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 차에서 이제 그 손소독 티슈로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아, 네네네. 성격이 다 달라서 오, 친구, 저 친구는 조금 소심하고 겁도 많아요. 아, 애들마다 성격이 좀 다르구나. 네. 얘는 완전 장군처럼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네. 이 친구는 진짜 궁금한 게 많고 아, 호기심이 엄청 많은 친구고 이 친구는 엄청 느긋하고 그냥 들어 누우면 자고 이렇게 계속 살피는 거. 아, 예.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겁먹어가지고요. 네. 아. 근데 이제 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슬쩍 나오는 거죠.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 아, 근데 얘가 약간 소심해서 그런가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네요. 맞아요. 얘가 셋째고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이제 넷째가 제일 작고 장군이죠. 와. 아, 너무 애들이 귀엽네요. 집에서 얘네들만 계속 보고 계셔도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힐링돼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그때부터 좀 지치시겠죠? 그렇죠. 지금도 똥 치우고 네, 오줌 치우고 오줌 치우고. 근데 어민 변을 잘 가리나 보네요. 네, 잘 가려. 아, 되게 잘 가리고. 저는 시바견을 집에서 키우거든요. 봤어요. 네, 저희 애는 거의 결벽증 수준이어가지고 무조건 그 패드 내에서만 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밖에 나가서도 변을 절대 안 봐요. 오줌을 조금이라도 거기다 흘렸으면은 그 패드는 죽어도 안 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깔끔을 너무 떠니까 계속 바꿔줘야 돼요. 네네. 패드를 제가 한 번에 세 장씩 가는데 아, 하루에 한 네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세네 번? 아, 그것도 일이신데요? 네, 벅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근데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 폼에는 또 이제 애들이 좀 뭔가 단단한 애들도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애들이 막 슬개골이나 이런 데도 좀 약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막 병원도 자주 간다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 친구도 네. 그런데 본인 자각을 못해. 아까 좀 보셨죠? 막 계속 점프 뛰고 네네. 그냥 신나서 그냥 좋아하고. 아, 반려견들이 자녀분 때문에 데려오신 건가요? 네, 딸이 하나라서
네네. 동생은 갖고 싶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친구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는 딸이 두 명 있어요. 정말요? 네네. 와, 이 집 엄마도 많이 시달리네요. 이 집 엄마. 네.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가 잘 챙겨줘서. 저희 와이프도 애기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네. 새벽에 자꾸 일어나니까. 그쵸. 네. 애들이 좀 커야 되는데. 저희 큰 딸은 저한테 맨날 매달리거든요, 밤에. 근데 막내 딸은 엄마한테 매달리니까 참 정말 힘듭니다. 그쵸. 근데 얘도 똑같이 힘들 것 같아요. 보면은 어미 개들이 항상 느끼는 게, 소형견이 특히 그런데, 애기 낳고 나면 털이 달라져요. 맞아요. 푸석푸석. 맞아요. 이걸 지금 털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네. 아이고야, 너 고생이 많다, 야. 애들이 진짜 어미의 막 영혼을 막 빨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애가 엄청 잘해요, 애기들한테. 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제가 좀 이제 좀 줄여보려고 이걸 막아놓거든요. 네네, 어미하고 공간을요? 네, 공간을 이제 조금씩 막아놓고 이러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 와서 막 알아요. 문 열어달라고. 막,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애기 밥 줘야 된다고요? 응. 아이고. 그럼 딱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은, 얘네들이 딱 엄마 바로 그냥 쫓아가서 또 저 먹이고. 와, 그거 같아요. 약간 보면은 그 강아지가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보면은 뻐꾸기가 그 쬐만한 새한테 막 뻐꾸기가 막 밥 달라고 하는 그거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아요, 덩치들이 맞아요. 그 오목놈이들이 뻐꾸기한테 밥 먹이 바치는 그 딱 그 느낌인데. 아, 살벌하다 애기들. 얘들 이유식도 조금씩 먹죠 이제. 그럼요. 이유식을 네. 메인으로 먹죠. 그쵸. 그리고 이걸 지금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아, 하긴 이때는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이 가리는 게 안 돼서. 주면은 진짜 끝도 없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냄새만 나면 계속 달라고 찡찡거리고. 친구 막내들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 뭐야 솔리바? 첫째부터. 겨울. 봄. 봄부터 가야지. 아. 다시 여름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도 여름이 좋아요. 겨울 솔직히 싫어요. 벌레가 없잖아요. 네. 아저씨는 벌레쟁이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아, 저 아는 아쿠아리움도 이제 키우는 물범들의 이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어요. 아, 진짜요? 일단 내 말이니까. 아, 넌 내가 삼는다. 진짜 우리 평에는 손가락 물면은 진짜 나 절대 못 물겠었는데. 지금 다 이가 나가지고. 네, 간질간질 하잖아요. 네. 뭐만 있으면 뜯으려고 하고. 이때부터 막 장판이나 벽지 막 이런 것도 애들 긁잖아요. 맞아요. 네, 가구도 긁고. 전선. 아, 진짜 인형 같아요, 그냥 인형.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엄마를 닮았어. 다 다르죠. 아빠가 세이블이어가지고. 마신다. 물 마신데 혀가 닿질 않네요. 에이, 막 그냥 먹는 척. 근데 마신다. 저걸로는 한 번도 안 줘봤는데. 노는 거. 교통사고 난 것 같은데 방금. 다리 잡고 있었다. 저렇게 놀자고 이렇게 갖고 와요. 자기 새끼들이랑. 얘는 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귀여워. 애기들은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네, 이랑 보내려고 생각드리고. 한 마리만 지금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엄마랑 딸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포메가 털이 엄청 많이 빠지는 아이들이어가지고 감당 되겠니? 이러면 구조상 그 로봇 청소기 한 대 있으면 그래도 많이 편하지 않을까요? 로봇 청소기보다 찍찍이가 짱이에요. 찍찍이요? 네. 아. 이거 실버는 많이 빠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포메보다 더 빠져요. 아, 진짜요? 네, 아마 예상 이상으로 많이 빠져서 그게 이중모라 해서 털이 그래서 좀 많이 빠져요. 확실히 얘는 1년에 한 두 번 딱 진짜 확 빠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이제 털 벗겨주면은 네. 그래도 좀 나은데. 아, 또 시바는 덩치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큰 만큼도 더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털도 많고. 아무튼 이제 뭐 아기 강아지들 면역력 때문에 제가 길게는 안 찍는데 한번 뭐 애기들 모아놓고 한번 제가 안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는 공개를 안 해서요. 안녕.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쉽지 않아. 이 네 마리가 한 컷에 딱 들어오는 게. 다 나오긴 했죠, 그래도. 네, 나오긴 나왔어요. 네. 한 번 정도는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그리고 혹시 아,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은 것도 갖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찍어드려요, 여기서. 보내주시면. 근데 이게 또 어렸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근데 이제 얼굴이 막 화장하진 않았어. 다 막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애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나오긴 어렵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나마 이제 뭐 이 정도? 그나마 이 정도? 아, 너무 귀여운데요?